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블루위키의 광북이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비밀이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비밀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도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했지만 아무도 모르던 엄청난 비밀 5가지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흔히 커맨드 블록이라고 부르는 명령 블록, 마인크래프트의 여러 장치를 만들 때 사용되는 핵심 블록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사용하며 명령어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 블록을 서바이벌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조합법이 존재한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밝혀진 적 없는 명령 블록의 조합법은 명령 블록에 숨겨진 비밀을 해석하면서 공개되었는데요. 명령 블록의 한 면의 텍스처는 9개의 버튼이 달려있는데요. 바로 이 텍스처가 힌트였습니다. 9개의 버튼과 같은 색상의 색 유리판을 제작대에서 조합하면 놀랍게도 명령 블록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해도 서바이벌에서는 명령 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령 블록을 설치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명령 블록과 광산수레를 조합하면 명령 블록이 실린 광산수레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 명령 블록 카트는 서바이벌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용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네요. 명령 블록에 있던 텍스처가 명령 블록을 제작하는 조합법이었다니 상당히 신기합니다. 다음은 명령 블록처럼 명령어로만 얻을 수 있는 블록인 생성기의 조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생성기 주변에 특정 몹을 소환하는 말 그대로 몹을 생성하는 블록입니다. 섬세한 손길로도 얻을 수 없고 부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놀랍게도 숨겨진 조합법이 존재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들어가는 요소가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조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8개의 사슬과 아무 생성화를 조합하면 특정 몹의 생성기가 만들어집니다. 굳이 왜 이런 조합법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숨겨진 이스터에그로 추측됩니다. 생성기를 명령어로 가져오는 법을 모르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생성기를 만들어보세요. 마인크래프트에는 많은 광원 블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블록 중에서도 단순히 빛만 설치할 수 있는 빛 블록을 아시나요? 명령어로만 얻을 수 있는 블록으로 알려진 빛 블록도 놀랍게도 얻는 방법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찾은 건지 궁금하네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더에서 얻을 수 있는 발광석을 화로에 구우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은 서바이벌에서도 만들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1W37A 스냅샷에서 주민들에 대한 아주 약간의 변화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일리저들이 아기 주민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왜 아기 주민만 살려주는지 모두 궁금해했었죠. 그러나 일리저들이 아기 주민을 살려주는 아주 놀라운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아기 주민이 성장할 때 아기 주민 반경 41블록 내에 주민보다 일리저가 많다면 아기 주민은 변명자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밀 기능은 따로 공지되지 않았지만 한 플레이어가 우연히 아기 주민이 약탈자 전초기지 에서 성장할 때 뜬금없이 일리저가 되는 것을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기의 성장은 환경이 영향이 크네요. 일리저들이 아기 주민을 죽이지 않던 이유가 일리저로 키우기 위한 것 같네요. 상당히 신기한 비밀 기능입니다. 파괴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아주 괴상하고 강력한 괴수인데요. 이 파괴수의 설정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주민을 개조해서 만든 생물? 소환사가 소환한 생물? 자, 그러나 이런 모든 추측을 종결시킬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인공적으로 파괴수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뭐 자연적으로도 이론상 만들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공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떠돌이 상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환사가 필요한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환사가 떠돌이 상인을 죽이면 파괴수가 소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백스가 떠돌이 상인을 죽이면 인정되지 않고 오직 소환사의 송곳니 공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일반 주민은 안되고 오직 떠돌이 상인만 됩니다. 떠돌이 상인을 파괴수로 만드는 것일까요? 떠돌이 상인과 소환사가 만날 확률은 플레이어가 의도하지 않는 한 아주 낮기도 하고 겨우 만났지만 백스가 죽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현상이 늦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숨겨진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지 정말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은 대단하네요. 정말 아무도 모르던 5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들도 직접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이 숨겨진 사실들을 알려주신 Amudo and Midder 님, Midman Babo 님, Cyril Mamigisser 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기한 사실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